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키즈처치 리바이벌이 어린이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. 성회에는 각 지역 부모들과 자녀들 5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박연훈 목사가 이끄는 어린이 캠프는 어린 세대의 기독교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행사로 전국의 많은 성도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어린이 캠프를 개최하는 소감은 뭐니 해도 아이들의 변화이죠. 네,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더더욱 저희 캠프는 교사반이 있어서 사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교사반에서 제시한다는 것이 강점이기도 합니다. 박 목사는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많은 아이들이 영적인 충만을 얻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키즈처치 리바이벌은 다양한 어린이 생활전도 콘텐츠 활동과 부흥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부흥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